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송승훈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 보고 싶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저 없었을 때 장이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제가 보지도 못했어요. 저도 네. 보고서 털고 간만에 약간 이제 뭐 마무리하는 쫑파티 그런 것들 진두지휘하는 이라고 장시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데 종합주가지수부터 한 번씩 말씀해 주시죠. 네. 교수님이 돌아오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네. 미국 증시가 뭐 4일 빠지다가 네. 어제 반등을 했죠. 그래요? 네. 그러면서 또 교수님 오신 거랑 이렇게 맞춰서 그랬던 부분들이고 뭐 국내 쪽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네. 국내 증시가 이제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부족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미크론발 경제가 좀 봉쇄가 해제되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가 0.32% 상승한 2984포인트, 코스닥은 0.35% 상승한 100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유럽의 이제 봉쇄 조치 강화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3월처럼 전면 봉쇄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표를 하면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좀 개선되는 부분들이었고요. 여전히 이제 1.75조 달러의 사회 복지 지출 법안 우려 통과가 있어서 상승폭이 좀 제한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그동안 이제 조정받았던 철강, 전기전자, 유통, 서비스 쪽에 경기 민감 업종이 증시 상승을 견인했고요. 코스닥은 디지털 컨텐츠, 미디어, 그리고 IT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도 잠깐 국내 쪽 말씀을 드리긴 했었어요. 예.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하면서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국내는 국내는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 영역에 머물러 있어서 지금 뭐 미국이나 중국 대비해가지고 상대 좀 좋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특히 연말 되면 이제 배당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패시브 부분 들어오면서 뭐 삼성전자 이런 쪽이 좀 강세를 보였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업종별로 그동안 조정받았던 것들도 상승 기조도 좀 있고 그래서 뭐 나름대로 오랫동안 묵혀뒀던 분들에게는 또 반등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중국 주식 한번 살펴볼까요? 네. 중국 쪽은 뭐 오늘 상해와 심천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렀는데요. 상해는 0.07%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심천은 0.64% 상승하면서 2520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항셍지수는 0.49% 상승한 23082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시안 쪽에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도시 봉쇄 등의 조치가 좀 취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소비 기대감이 조금 희석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발기 위해서 소비 진작책을 발표를 예고를 했고요. 그리고 전일에 미국장이 좀 반등을 하면서 성장주가 좀 강세였다. 그래서 성장주 위주가 있는 심천이 조금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발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원자재 가격 안정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 발언을 하면서 철강 업종이 조금 빠졌는데요. 비철금속, 뭐 에너지, 은행, 부동산 등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기술주가 좋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해시에서 메타버스 육성 지원 발표에 따라서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한 하드웨어 장비랑 관련 밸류체인 쪽이 좀 강세를 보였고요. 입신정밀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OEM 공장 건설 소식이 나오면서 애플이랑 관련돼서 이제 밸류체인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면서 입신정밀이 5% 상승, 가이가 5.53%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 사실 뭐 메타버스가 꼭 게임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메타버스의 가장 중요한 어떤 산업 섹터가 게임인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게임 산업을 무슨 굉장히 억제한다고 해놓고선 상해시는 또 메타버스 육성 지원 발표를 한다고 하니 그냥 게임이라는 산업 섹터로 보면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뭐 그냥 이렇게 갈짓자 행보가 계속 되는 겁니까, 뭡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어제도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뭐 글로벌 IB들의 중국 시향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IT 쪽 관련해가지고는 최근에 좀 많이 조정을 받았잖아요. 좀 과매도 국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규제가 이런 규제 부분들이 약간 풀리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이 벌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반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쪽에 관련된 수요가 조금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가이라고 하는 업체는 일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렸어요. 여전히 이 하드웨어 쪽 관련해서는 뭐 수혜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렸었고 그리고 입신정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주가가 올해 계속 밀리다가 최근에 애플이 주가가 좋잖아요. 네. 그 관련된 얘기 나오면서 같이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타버스 말고 또 다른 산업 섹터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디일까요?
네, 오늘 뭐 친환경 쪽 섹터를 좀 말씀드리면은 예. 어제는 태양광 섹터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태양광 조금 약하다. 네. 뭐 설치 용량 이런 것들 올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지난주에 보면 친환경 섹터 주들도 바이든 인프라 투자 관련된 내용이 뭐 차질 얘기들이 나오면서 좀 급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소폭 반등하는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금풍광기과기라고 이제 풍력 관련된 업체가 오늘 0.67% 하락을 했고요. 지난주에 뭐 9%대 하락을 하기도 하고 4% 하락했는데 약간 반등하는 부분. 그리고 일전에 이제 풍력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뭐 밍양 스마트 에너지가 0.19% 소폭 상승했고 해저 케이블 관련해서 동방 케이블이 -2.84%로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하나금융투자 이제 백승희 연구원님 자료를 가지고 친환경 관련된 특히 풍력 관련된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 이제 금풍각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친환경이 좀 약했고 그리고 성장주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 금풍각이 자체를 보면은 이제 대주주인 뭐 GIC 프라이빗과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지분 축소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주가 낙폭이 좀 컸다 이렇게 보이고요. 사실 이제 미국발 이슈가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풍각이 해외 매출 비중 자체가 9%밖에 안 돼요. 그리고 아시아와 남미, 중동, 아프리카 쪽에서 수주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강 수준 사실 좀 더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중국 풍력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특히 설비 대형화나 인프라 관련 쪽에서 좀 본격화되는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14차 5개년 기획 기간 동안, 그러니까 2025년까지 풍력 발전의 신규 설치량은 연간 보수적으로 55기가와트, 그리고 좀 좋게 보면 70기가와트 이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간 동안에 여전히 글로벌하게 풍력 시장 1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중국 내수 시장만 감안해도 성장 여력은 충분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이제 실적들을 보면은 2021년 중국 풍력 발전 연간 신규 설치량이 51기가와트 정도가 나왔거든요. 예상이 한 35에서 40기가와트 되는데 예상보다 사실 높은 수치고요. 작년엔 사실 워낙 많아가지고 조금 한 30% 하락하긴 했는데 여전히 높은 수치. 근데 태양광은 어제 조금 설치 용량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비교해서 풍력 여전히 괜찮고 그중에서 해상 풍력, 특히 동부 연안에 있는 해상 풍력은 더 경쟁력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이제 금풍각에는 육상 풍력 위주 업체인데 그럼에도 이제 해저 케이블 제조사인 중천과기와 합자회사 설립을 공시하면서 해상풍력 사업도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원자재 가격 발기 위해서 지금 관리하겠다는 얘기 했잖아요. 원자재 가격 떨어지면은 업황 개선이 또 추가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대감이 충분히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 미국 주식으로 바로 가볼까요? 네.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오미크론 영향이 계속적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죠. 물론 그 전에 FOMC가 있었고요. 네. 네, 그런데 오늘은 사실은 오미크론 영향이 좀 완화되면서 실적 장세로 전환되는 그런 기대감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우가 1.6% 상승한 35,492포인트, 나스닥이 2.4% 상승한 15,341포인트, S&P 500이 1.78% 상승한 4,64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기업들의 실적을 기반으로 좀 상승하는 부분들이었는데 네. 바이든 대통령의 아까 오미크론 관련된 연설 어제도 오늘 좀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 나왔는데 락다운 안 하겠다는 얘기 했었고요. 뭐 척슈머 이제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회 지출 법안 관련해가지고 1월에 표결하겠다 이런 의지들을 피력하면서 시장이 좀 완화적인 분위기로 좀 가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장중에 리밸런싱 관련해서 수급 요인으로 상승을 좀 반납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다시 회복했다라는 부분들이 투심이 여전히 좀 강하다는 부분들이고 연말이 되다 보니까 이제 헤지 펀드들이 주식이나 채권 좀 리밸런싱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S&P 500 같은 경우에는 한 20% 올랐고 그리고 채권 미국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5% 정도 빠졌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일 때 비중 조절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투심은 좀 강한 부분들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도 반등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좀 좋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네. 역시 그래도 주식을 반등시키는 데는 오미크론 우려 완화되면서 리오프닝 관련한 주식들이 그래도 끌어올리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대형주는 그럼 어땠습니까? 사실 이렇게 이제 실적 전환이 가는 시점에서는 예. 대형주 중심으로 조금 강세를 보인다라고 이제 보고 볼 수 있고요. 특히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뭐 구글 이런 종목들이 덜 빠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실적 중심의 종목들은 오히려 이런 변동성 장세에는 좀 결과가 좋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도 사실 실적 얘기를 하면서 FOMC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FOMC의 이제 결과가 어느 정도 시장이 예상하는 범주 안에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뭐 영란은행이라든지 ECB 같은 경우에도 좀 조심스러운 긴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최근에 이런 조정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근데 9월에서 10월에서 이제 주가가 조금 눌려 있을 때 실적이 사실 모멘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트리거는 이번에도 실적이 될 가능성이 많고 S&P 500 기업들의 순이익이 거의 순이익 증가치 그러니까 EPS의 증가치가 거의 한 7-8% 정도 나온다라고 봤을 때는 올해 실적 기반으로 해서 1월에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공급망이 또 풀리게 되면은 당연히 공급이 늘어나니까 소비가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또 기업의 실적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실적 쪽에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특히 최근에 어쨌든 긴축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상승이 높았던 종목 위주로 차익 실현 압력이 좀 들어왔다라는 부분들인 거고 결론적으로는 그러면은 어쨌든 앞으로는 성장주 중에 마진이 안 나오는 회사들은 조금 약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과 마진, 성장에 사실 좀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오늘 당사에서 나온 뭐 이런 리포트들 보니까 2분기에 이제 실적 발표했을 때 3분기 가이던스가 나오잖아요. 이게 긍정적인 전망이 한 56곳이 있었고 부정적인 전망이 한 47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게 더 많았었고 4분기 가이던스는 오히려 반대였어요. 부정적인 전망이 19개가 더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하는 업체들 보면은 마이크론이랑 나이키가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를 약간 이제 견인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도 괜찮았고 나이키가 또 실적이 잘 나오면 소비자들이 좀 괜찮거든요. 네. 이런 걸 참고했을 때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과거에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전망치가 좀 하향 조정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S&P 500 기준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21.1%에서 21.3%로 상향 조정되고 있어서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IT 쪽이 좀 상승폭이 많기 때문에 이 기업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사실 마이크론이나 나이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업종의 대표 주자로서 거기를 보면 전체 실적을 약간 예측하거나 추계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딱 되는데 그런 실적 발표에 뿐만 아니라 S&P 500의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 산타 랠리 이거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그널로 해석해도 됩니까? 사실 그 부분은 이제 뭐. 네. 걱정할 수는 없지만 네. 다음 주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사실 산타를 좀 기대는 하고는 있어요. 근데 저도 기대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이크론 한번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리고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국내 주식 투자인 분들 기본적으로 많으시니까요. 다 같이 좀 사실 우리 하반기에는 좀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일단 마이크론이 오늘 주가가 한 10% 정도 이제 오르면서 네. 관련된 반도체 업체들이 좀 약진을 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사실 처음에 이게 올라갈 때 기억을 되돌려 보면은 메타 플랫폼즈가 클라우드 수요가 이제 있으면서 서버 쪽에 내가 투자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럼 서버 투자하면서 DRAM 수요도 강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올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의 매출이 좀 증가하는 추세로 가면서 특히 이제 마이크론이 여기 한 6% 정도 차지되는데 이게 더 늘어날 거다 하면서 오르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실적이 그 이번 분기 매출도 괜찮았고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컨센서스를 좀 상회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매출 총 이익률도 가이던스가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좋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CEO 발언이 있었어요. 전기차가 5G보다 더 많은 칩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바퀴 달린 데이터 센터가 전기차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투심에 좀 우호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하나금 NH랑 하나금투 자료를 조금 참고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비대면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PC와 서버 수요의 하락폭이 예상치 대비 좀 양호하다라는 얘기가 있고 하이퍼스케일러가 오미크론 확산 우려로 메모리 등의 반도체 부품 재고를 또 다시 확충하는 추세가 있다. 네. 그리고 재택근무가 늘고 있기 때문에 PC 수요가 반등하고 있다. 네. 그리고 2022년 상반기에 예상된 메모리 다운 사이클의 폭이 과거보다 크지 않다. 당연히 이거는 이제 수요가 많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러면서 사실 주가는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고요. 사실 이제 문제가 됐던 게 과거에 인테그레이티드 서킷 칩이 사실은 부족하면서 우리가 주가를 형성하는 P-Q에 Q가 줄어드는 데서 영향을 미쳤는데 뭐 제가 이제 자료들 좀 찾아봤는데 이거에 대한 얘기들이 또 나오는 건 없는데
어쨌든 공급망 이슈 둔화가 있기 때문에 공급망 이슈가 좀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풀릴 것 같고요. 얘네들이 제공하는 뭐 실리콘 모션 이런 회사가 있거든요. 네. 얘네들이 1년 동안 80% 이상 수익이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쪽에도 수익이 나는 부분들이 있더라 정도로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이키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KB 증권 자료 참고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나이키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오면서 6%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네 가지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북미 수요가 굉장히 좋았어요. 견고한 수요가 나왔고요. 특히 베트남 공장이 올해 이제 그 폐쇄가 되면서 차질을 입었었는데 네. 그 재가동되면서 북미 수요가 좀 늘어났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러면서 락다운 이전에 한 80% 정도로 좀 회복을 했고요. 그러면서 북미 매출이 좀 10% 늘어나고 12개월 선행 ROE도 저점이 한 41%였는데 48%까지 늘어났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도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좋았는데 여전히 이제 중국 쪽 매출은 재고가 안 되기 때문에 재고 부족으로 한 20%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나이키도 메타버스 행 관련해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여전히 뭐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블록체인이랑 NFT 인증 기반의 가상 의류 신발 스타트업인 아티팩트를 인수한 게 있어요. 12월에.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 특허 상표청에다가 에어조던이랑 뭐 점프맨 이런 신발 의류 특허권을 뭐 출원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나이키 같은 경우 또 추가적으로 로블록스에다가 예. 나이키 랜드를 개설하면서 메타버스 플랫폼 확장에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NFT 관련한 회사들만 모아놓은 ETF나 이런 것도 있나요? 그렇죠. 있죠.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 여기저기 공청회나 세미나를 다니다 보면 특히 문화 콘텐츠라든가 아니면 소비재 이거 네. 만드는 회사들이 NFT 물론 공청회 이런데 네. 그냥 다 참석하고 계세요. 그럼 이제 제가 제 발표한 세션 하고 이제 나가려고 하면 오셔가지고 서로 명함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요. 보면은 진짜 우리나라 이제 뭐 옷 만드는 회사나 이런 데서는 다 그걸 다 듣고 학습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궁금해서. 그랬더니 내년도 사업 계획에 다 넣으라고 윗분들이 그래서요 라고 하는데 야, 나이키도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몰랐네요. 앞으로 이쪽은 계속 대세로 보이세요? 어떠세요? 그렇죠. 어쨌든 뭐 메타버스, 뭐 NFT, 블록체인 이쪽은 사실은 기술이 성장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들 열어놓고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이 부분을 하는 회사들 자체의 성장이 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우려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시죠. 뭐 그렇죠. 사실 이제 이 장이 어려운 게 사실 내년에 이슈가 또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주식 투자할 때 필요한 것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인데요. 실제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들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고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화 시장 점유율이 한 49% 되고 매출 총 이익률이 47% 되더라고요. 그러면 뭐 정가 판매 정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임금이나 이런 것들 비용을 줄여야 되는 게 있으니까 노동력에 대한 비용을 줄여야 되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디지털 채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진행하면서 좀 줄이고 있다 정도가 대응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는 요인들 중에 하나가 이제 공급망 교란 뭐 이런 얘기가 그렇죠. 있었는데 네. 그거는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뭐 일단은 특히 뭐 요즘은 이제 새로운 세계 제조 공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뭐 베트남 뭐 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이제 뭐 오미크론이랑도 사실 연계가 되잖아요. 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경기가 이제 성장이 둔화될 거다 생각해서 돈을 많이 풀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그렇게 수요 측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잘 파악을 했는데 공급 층에 대한 영향력을 좀 놓쳤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그 오미크론 영향으로 공급망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노동력 부족이 또 심화되고 그러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증폭될 수가 있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연준의 긴축하는 부분들은 이제 금리 인상의 속도가 좀 빨라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네. 이렇게 대응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시장에 사실 키는 좀 인플레이션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거에 관련된 대응 포트폴리오들을 좀 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살펴봐야 될 소식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어제는 제가 글로벌 IB들의 예. 중국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전망. 그리고 예. 오늘은 글로벌 IB들의 그 미국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골드만삭스, 그리고 JP모건, 그리고 UBS, 네. 그리고 모건스탠리 네. 이쪽 관련돼서 미국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특히 골드만삭스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S&P500의 예상치가 한 5100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업사이드 한 9% 정도로 보고 있고요. 네. EPS의 성장률 한 8%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러스라던가 이제 서플라이 체인 이슈로 타격을 받은 주식들을 좀 사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인건비가 큰 회사들은 피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장 고마진 테크 회사들은 여전히 또 매력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어제 중국 얘기도 좀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중국의 네. IT가 사실 올해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 좀 좋아질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골드만삭스 포함해가지고 여러 그 글로벌 IB들에서 그 헬스케어 쪽이랑 금융 쪽을 좀 좋게 보고 있어요. 헬스케어 회사들이 지금 밸류에이션 눌려 있어서 매수 기회가 될 거다. 그리고 프라이싱 파워가 있다. 그러니까 가격 결정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인플레이션에 강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들을 뭐 포트에서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다 정도고요. 금융이랑 헬스케어, 테크 이런 쪽을 선호 섹터로 넣고 비선호 섹터는 이제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자동차 이런 쪽은 비선호 섹터로 넣었습니다. 여전히 이제 위험 자산의 선호도는 조금 낮아지고 있지만 시장 현금이 많기 때문에 리스크 수용 범위가 좋아서 테크 쪽도 여전히 좋게 본다 정리할 수 있고요. JP모건에서는 S&P500의 예상치를 5050 정도로 보네요. 그래서 한 8% 업사이드를 한다라는 얘기고 EPS 성장률 한 14%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끝나고 완전한 회복으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노동시장이 또 회복이 될 거고 현금들이 또 있으니까 소비도 늘어날 거고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이 또 정상화되니까 2022년 주식시장은 여전히 좋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인프라 관련 이제 투자 수혜주에 좀 집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공통적으로 이제 하이 멀티플 나스닥 주식들은 좀 약세를 예상합니다. 아. 그러니까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내년에 좀 조심해야 된다. 네, 네. 그러니까 성장은 좋은데 마진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업체들은 좀 조심해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테크 업체들은 21년처럼 시장을 아웃퍼폼 하기는 좀 힘들지 않냐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호 섹터는 금융, 헬스케어, 뭐 에너지 정도고요. 비선호 섹터는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이런 쪽이 좀 비선호 섹터다. 그리고 UBS에서도 S&P 500의 예상치를 4,850 좀 낮긴 하지만 4%의 업사이드를 얘기를 했고요. EPS 성장률이 13%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호 섹터가 뭐 금융, 에너지 그리고 임의 소비재 뭐 그리고 뭐 인더스트리얼, 뭐 테크, 소프트웨어를 선호하고 비선호 섹터는 경기 방어주 섹터는 안 좋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페드가 약간 호키시한 지금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 이제 실적 성장을 바탕으로 다시 시장은 상승할 것으로 판단한다는 얘기고요. 계속 했던 얘기가 거의 같은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1분기에는 이제 5천을 넘길 가능성이 많지만 2분기 들어서 고기저 효과에 따라서 약간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3,850선에 안착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전히 다른 IB와 마찬가지로 실적 성장세를 보여주거나 프라이싱 파워가 있는 기업, 즉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 주식을 사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스와 밸류 주식들이 디펜시브한 주식보단 좋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고요. 근데 모건 스탠리에서는 좀 다른 뷰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S&P 500 예상치를 4,400 5% 다운사이드 시켰고요. EPS 성장률이 한 10%. 그러면서 선호 섹터는 똑같아요. 금융, 헬스케어. 특이하게 부동산이 들어갔고요. 네. 비선호 섹터도 필수 소비재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테크 쪽 관련해서도 하드웨어가 좀 들어가는데요. 네. 테크 소프트웨어는 비싸다고 할 수 없지만은 하드웨어 쪽은 좀 멀티플 압박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뉴스 봤더니 이제 뭐 흥미로웠던 건 오미크론에 대한 각국 그 리더십들의 발언들이었어요. 네.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어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오미크론 관련 봉쇄가 없다라는 얘기를 어제 했었고요. 그리고 영국 존슨 총리 같은 경우도 이제 봉쇄를 이제 추가적으로 더 확대할 근거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로 보였거든요. 뭐 델타 같은 경우도 어제 5%대 상승을 했고 라스베가스 센즈 같은 경우도 8% 상승. 근데 사실 그 전에 좀 많이 밀렸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밀렸고 카니발 같은 경우도 어제 8%대 좀 크게 상승했고 전일에도 3%대 상승을 했습니다.
뭐 내년 하반기랑 2024년도 예약 부분들이 2019년도에 비해서 더 많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특히 2분기에는 순이익으로 좀 전환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뭐 어쨌든 지금 시장 자체는 오미크론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분위기지만, 뭐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남아공에서도 실제 뭐 백신을 맞은 분들이 27%밖에 되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치명률 아직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의 근거에서 오히려 리오프닝 관련된 것들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점을 지난다면. 네. 그래서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들도 있고, 사실 또 긍정적으로 되어야지만 네. 그렇죠. 시장이 정상화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기대를 또 해보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자, 뭐 저 한 3-4일 뭐 멍하니 지냈었는데 우리 송 매니저님 덕분에 아주 리뷰가 싹 됐습니다. 뭐 마지막에 또 산타 랠리 슬쩍 기대해보자 라는 말씀도 주셔서 더더욱 기분이 좋네요. 하여튼 오늘도 알찬 소식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에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들을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